하지만 이 게임은 그래픽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 추천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입니다. 이 게임의 출시일은 2021년도 12월 17일에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출시된 인디 로그라이트 탑뷰 슈터 게임입니다. 수많은 어둠의 괴물을 물리치고 새벽까지 살아남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고 최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합류된 게임입니다.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격도 저절로 나가고 주인공에게 몰려드는 몬스터들은 피해가면서 생존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하다보면 묘한 중독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이 뱀파이어 서바이버즈를 실행하게 되면 2021년도에 나온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픽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픽을 보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래픽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시작과 동시에 몰려드는 적들을 피해 자동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순식간에 게임 오버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사양 PC에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특성상 플레이가 지속될수록 몬스터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지나도 고사양 PC에서도 프레임 저하가 심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사양에서도 실행은 되지만 오래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게임의 장르가 로그라이트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통 로그라이트 게임은 아니고 로그라이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운맛의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을 할수록 돈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새로운 캐릭터들도 해금이 되면서 하면 할수록 다른 로그라이트 게임과는 다르게 게임 오버가 된다고 해서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레벨을 올리고 오래 버텨서 기록을 세우는 것이 또 다른 성취감을 주는 게임입니다. 아이템의 종류도 많고 무기도 다양해서 레벨을 올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캐릭터가 성장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계산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중독성은 고를 수 있는 캐릭터도 나중에는 많아지고 캐릭터도 강화할 수 있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새로운 재미와 자기가 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서바이즈는 출시 후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어서 스테이지도 많아지고 캐릭터도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질리지 않고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로그라이트 게임인 뱀파이어 서바이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게임이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루에 몇 판씩 플레이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게임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